학교에서 세계사 시간에 엘리자베스 1세 여왕에 대해 배웠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녀는 1558년에 왕위에 올랐고 영국의 가장 위대한 군주 중 한 명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엘리자베스 1세가 이룬 통치자로서의 업적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다른 내용들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 처녀 여왕의 인생 이야기를 파헤쳐보다가 여왕의 입이 아주 거칠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첫 번째 재미있는 사실, 언니에게 거의 처형당할 뻔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남동생 에드워드 6세가 1553년 갑자기 죽었을 때 누가 다음 왕위에 오를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엘리자베스와 그녀의 이복 언니 메리는 둘 다 지지자가 있었고 마침내 메리가 왕위에 올랐을 때 여기저기서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메리 여왕은 반란자를 모두 처형했어요. 그래서 블러디 메리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고 이 이름의 칵테일도 생겼죠. 그녀는 여동생을 두 달 동안 감옥에 가뒀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반란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메리를 설득해서 간신히 목숨은 건질 수 있었지만요. 여전히 거의 1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매 간의 경쟁이 대단했죠? 두 번째 사실, 원래 왕위 계승자가 아니었습니다. 메리의 죽음 이후 엘리자베스가 영국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은 우연의 일치와 불행한 사건들 덕분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헨리 8세는 왕위 계승자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물론 계획대로 되는 일은 별로 없죠. 에드워드는 그의 뒤를 이어 왕좌에 올랐지만 에드워드가 후계자가 없을 경우 메리가 왕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메리도 후계자가 없을 경우 엘리자베스의 차례가 오도록 되어 있었죠. 즉 엘리자베스의 선임자들이 후계자가 생기기 전에 죽을 경우에만 엘리자베스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정확히 바로 그런 사태가 발생했고요. 운이 좋았어요. 세 번째 사실, 일종의 개인 숭배를 종용했습니다. 일단 여왕이 되자 엘리자베스의 조언자들은 그녀의 멋진 초상화를 만드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초상화는 마치 비너스나 다이애나 같은 클래식 여신들의 묘사와 유사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엘리자베스는 국가와 결혼한 순수하고 신성한 군주라는 이미지를 만들었죠. 글쎄요, 이런 개인 숭배가 효과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40년이 넘게 통치를 했으니까요. 네 번째 사실, 결혼 강요를 모두 거절했어요. 의회는 그녀가 결혼해서 왕위를 계승할 후계자를 생산할 것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인 헨리 8세는 튜더 왕조가 자신으로 끝나지 않도록 그의 뒤를 이을 아들을 갖는 것에 병적으로 집착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일생 동안 어떤 남자와도 결혼하지 않겠다고 자신의 입장을 완강히 고수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조국과 결혼한 헌신적인 지도자가 됐죠. 다섯 번째 사실, 많은 연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상징적으로 조국과 결혼했을 수도 있지만 비밀 연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왕이라고 해도 엘리자베스가 온갖 종류의 루머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가장 가능성 있는 루머 중 하나는 그녀가 평생 친구였던 로버트 더들리를 사랑했다는 것이었죠. 오, 더들리. 그녀는 왕과 공작의 결혼 제안을 거절했지만 결국 사랑하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가 죽었을 때도 엘리자베스는 여전히 로버트와 결혼하기를 거부하면서 대신 자신의 이미지를 유지하고자 했죠. 만약 이 비밀스러운 사랑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좀 슬프네요. 다른 소문들도 있었는데 어떤 것들은 믿을 만한 반면 어떤 것들은 완전히 터무니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이론에 따르면 엘리자베스는 사실 남자였답니다. 그래서 결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진짜 엘리자베스는 어린 나이에 죽었고 나중에 궁중에 있던 유일한 빨간머리 아이가 엘리자베스를 대신했다는 거죠. 하필 그 아이는 소년이었고요. 타블로이드 신문에 나올 만한 내용이네요. 여섯 번째 사실, 그녀는 허영심이 있었습니다. 여왕이 옷과 외모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은 엘리자베스가 화려하게 차려입은 복장을 하고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좋아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엘리자베스가 2000켤레 이상의 장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상상이 되세요?
그녀의 의상은 어마어마했고 절대 같은 옷은 두 번 입지 않았어요. 옷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일곱 번째 사실, 옷을 입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외모에 특별한 신경을 쓰는 것에는 단점이 있습니다. 시녀들이 여왕의 옷을 입히고 벗기는데 몇 시간이 걸렸고 여왕이 나이가 들면서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외모에 대해 아주 작은 것까지 신경을 썼기 때문에 준비하는 데 하루 4시간 이상을 보냈습니다. 티 하나 없이 완벽해 보이길 원했을 뿐만 아니라 군중 속에서 눈에 띄기 위한 다른 방법도 있었죠. 여덟 번째 사실, 다른 여성들은 수수해 보일 것을 요구했어요. 여왕 자신은 항상 아름다움으로 치장을 하고 있었지만 다른 여성들에게는 검은색이나 흰색만 입으라고 요구했어요. 여왕에 비해 창백해 보이도록 말이죠. 네, 통치자로서는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이지만 사실 그녀는 이상한 것에서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궁중에서 혼자서만 다른 사람의 시선을 받고 싶어 했죠. 그래서 아무리 예쁘더라도 결과적으로 여왕 옆에서는 못나게 보였습니다. 말했듯이 그녀는 꽤 허영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그건 좀... 아홉 번째 사실, 그녀의 외모는 눈속임이었습니다. 누구도 짐작할 수 없었을 테지만 그렇게 멋진 스타일과 화장 아래에는 별로 아름답지 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예뻤는데요. 천연두를 앓고 나면서 얼굴에 흉터가 남았고 탈모도 겪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지지 않죠. 계속 매력적인 이미지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가발과 뽀얀 화장에 힘을 빌려서요. 슬프게도 그녀가 머리와 얼굴에 바른 것들이 피부에는 세월보다 더 나쁜 손상을 입히게 됐지만요. 열 번째 사실, 단 것을 좋아했어요. 엘리자베스 시대에는 단 음식이 매우 비쌌고 상류층만이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녀는 여왕으로서의 지위를 최대한 이용했어요. 가까운 사람들이 훤히 알 만큼 그녀는 디저트를 너무 사랑했고 그래서 외모가 더욱 악화되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말년에 엘리자베스의 남은 치아는 검게 썩어버려서 웃더라도 입을 벌리지 않고 웃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식후에 양치질하고 치실을 사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열한 번째 사실, 어머니를 존경했습니다. 비록 그녀의 어머니인 앤 볼리는 처형되었지만 엘리자베스는 그녀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비밀리에 말이죠. 어머니가 아버지와의 불륜으로 온 국민의 미움을 받았던 만큼 아무래도 그런 진심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기도 했겠죠. 그래서 엘리자베스는 어머니가 물려준 보석을 착용하는 것 같은 미묘한 방법으로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이니셜 펜던트를 좋아하는 것으로 꽤 유명했는데 그녀가 가장 좋아했던 펜던트는 어머니의 이니셜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여러 초상화에서 N을 상징하는 A 펜던트나 볼린을 뜻하는 B 펜던트, 그리고 AB 펜던트를 걸고 있죠. 나중에 여왕이 되었을 때 그녀는 항상 어머니의 초상화가 들어있는 목걸이를 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궁중에서 아꼈던 사람들에게 많은 직위를 내렸던 것도 이런 이유가 아닌가 싶네요. 열두 번째 사실, 입이 아주 거칠었습니다. 네, 그녀는 처녀 여왕이었고 훌륭한 여왕 베스라고도 불렸고 심지어 그녀의 이름을 딴 미국 식민지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정말 신경 쓰지 않았어요. 헨리 8세는 욕설을 잘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는데 아마 엘리자베스도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 같죠? 그녀가 아버지를 사랑했고 아버지의 뒤를 따랐다는 건 확실합니다. 비록 어머니를 처형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말이죠. 그렇다면 여왕이 아버지처럼 상스러운 말을 했다는 것도 어쩌면 당연하겠죠? 게다가 수십 년 동안 나라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고 스페인 무적함대를 물리치는 동안 부드러운 말과 예의범절을 갖추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 이제 아셨죠? 밝은 면 친구들, 엘리자베스 1세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다른 얘기가 있다면 해주실래요? 아래 댓글에서 알려주세요. 만약 이 영상에서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좋아요를 주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구독을 클릭하여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